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요. 지상파 3사 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가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 밖에 광역단체장이 누가 되는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모으는 게 어디겠습니까? 바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윤영선 후보가 골리앗 대 다윗의 대결에서 이재명을 무너뜨릴 것인가? 뭐 이재명이 이긴다면 어느 정도 격차로 이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지방선거인데 사실상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선거가 돼버렸다. 대선의 연장전 또는 뭐 대선 후반전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이후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겠는가? 제가 크게 보니까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재명의 오늘 이후 이재명의 시나리오는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낙선이죠. 윤영선 후보에게 뭐 퍼센티지는 상관이 없어요. 간발의 차이로 뭐 진짜 뭐 지난번 대선처럼 0.73% 차이로 지나 뭐 5% 차이로 좀 비교적 크게 지나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이재명이 5월 23일 계양을 유세해서 그랬죠. 어떤 유권자에게 제가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 끝납니다 하면서 자기 손을 갖다가 목에다 대면서 끽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낙선하면 바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정계 은퇴는 선언은 하지는 않고 뭐 민기적 거릴 것인지 그 정도만 이제 선택지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1992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에게 진 다음날 바로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요 그 후에 런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요 김대중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때 DJ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DJ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한 사람 뭐 또 수사까지 하느냐. 그렇게 미리 차단 방어용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영국 유학 갔다 와서 결국 정계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그런 DJ와 같은 길을 걸어서 뭐 전격적으로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그러면 약간의 동정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을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비자금 아니 후원금,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 법화 유용 의혹 뭐 이런 걸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국민 정서 여론이 그렇다면 뭐 이게 이제 이재명의 낙선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이 이기는데 신승 겨우 이기는 겁니다. 겨우 조금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안짝 내에서 이 거물급 이 윤 대통령에게 0.73% 불과 졌던 이재명이 거의 무명에 가까운 윤영선 후보에게 거의 피똥 싸고 이긴다. 신승을 거둔다. 이런 경우인데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근데 이 경우에는요. 이 17개 광역 그 자치단체장의 민주당 성적표에 따라서 이재명의 이게 기상도가 조금씩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데 겨우 이재명이 윤영선한테 이겼는데 광역단체장 이 성적표가 만약에 호남 세석을 제외하고 제주도 져버렸다. 딱 호남 세석만 건졌다. 그러면요 이재명이 막판에 송영기라고 무책임하게 김포공항 폐지론 해가지고 제주도의 오용훈 후보를 낙선시켰다. 제주 낙선에 제주지사 낙선에
책임이 오롯이 이재명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센 후폭풍이 불고요. 이 선거는 이재명 때문에 망했다. 이재명 효과는 플러스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였고 오영훈 후보까지 안정권에 있었다고 하는 제주도지사 후보 오영훈 후보까지 떨어뜨렸다. 그렇게 명분 없는 출발을 한 것도 문제인데 무책임하게 김포공항 없애버리겠다 이런 공약을 던져갖고 결국 제주도지사도 낙선을 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이 결국 자기 그 개항을 해서는 겨우 이기지만 오영훈 후보가 떨어질 경우에는요 이것도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어막을 형성하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명분 면에서도. 더군다나 이 오영훈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서실장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선거의 규모로 보면 이건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고 거기는 시도지사 선거인데 자기가 여기서 이겨보자고 자기 도와줬던 비서실장 떨어뜨려버렸다. 이렇게 되면요 이 방어막을 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이재명을 따르던 사람들도 상당히 동요하면서 분열양상 친명계가 온전히 그 대우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재명이 피똥 싸고 윤영선에게 겨우 이겼지만 오영훈 후보가 떨어지고 호남 세 성만 건질 경우에는 배지를 달게 되겠지만 거의 식물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식물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윤영선에게 신승을 거두고 광역단지에서 4석, 그러니까 호남 3석과 제주도지사 이 정도 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저는 상당히 뭐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니까 이재명 효과가 빵이었다. 이재명이 이게 뭐 수도권 선거 좀 이끌고 아니니까 호남 세 군데에다가 제주는 기본적으로 먹는 데인데 이재명이 등판해갖고 아무것도 플러스 알파 된 게 없다. 이재명 효과 완전히 빵이었다.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이 책임론으로부터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 5월 31일 어제 민주당 내에서 벌써 지도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하면서요 우상호 의원이 그 전날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6.1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7석을 얻지 못하면 비대위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호남 제주 지역 4곳을 제외한 6곳 네, 접전지, 그러니까 대전,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이 6군데에서 적어도 3군데, 3군데 절반 정도는 가져와야지 이게 우리가 뭐 좀 선전했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7석을 얻지 못하면은 지도부 비대위는 총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친문들 사이에서는요 이재명 책임론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친문계 인사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선 패장인 이재명 후보가 패배 두 달 만에 섣불리 나섰고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 그런데 본인의 개항을 당락과 관련 없이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설사 개항을 해서 당선된다 할지라도 우상호 말대로 한 7석 정도 건지지 못하고 그 밑이라면 이재명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어제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호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하면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4군데만 호남 3곳 제주 1군데 4석만 건지게 되면은 이재명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개항을 해서 신승을 하더라도 이 4석에 그치고 나면은 이재명 책임론 심지어 정계 은퇴하라 뺏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상당한 압박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밀리면 거기서 끝이죠. 밀리면 끝이니까 어떻게든 좌파 의원들 결집시켜서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좀 숨고르기를 하다가 결국 나 말고 뭐 누가 차기 대안이 뭐 있느냐, 리더십에 대안 리더십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정면 돌파론을 앞세우면서 8월 전당대회에 도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개항을 해서 겨우 이기는데 이제 내성만 광역단체장 민주당이 내성만 건졌을 때 이럴 때 이재명 측은 이제 어떻게든 이 돌파를 해서 그거를 8월 전당대회에 나가보고자 이러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대한 부재론을 앞세우면서 이재명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새 친문이 어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냐면 김부겸 전 총리를 이 친문의 대안으로 내세우려고 김부겸 전 총리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 PK에서는 조국도 X되고 김경수도 X되니까 거기에 친문의 적자가 노무현 문재인을 이을 친문의 적자는 없으니까 조금만 이게 돌려서 TK 출신이지만 이재명도 안동 출신이고 김부겸도 대구 출신 아닙니까? 김부겸 카드라면 이재명을 충분히 누를 만한 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부겸을 설득 중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8월 전당대회에 도전하게 되면 김부겸 맞불 카드를 놔서 이재명을 여기서 꺾어버리자. 이게 지금 친문의 구상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또 개항을 해서 신승을 거두는데 광역단체장에서 5석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호남 세고 제주 말고 기타 어디선가 한 석을 더 얻었을 때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시나리오겠죠. 더군다나 그 호남 제주 말고 플러스 1이 되는 거기가 충청이냐 경기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경기에서 이긴다 하면요, 이재명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경기지사도 이기지 않았는가. 나의 그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내가 지켜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친문 쪽에 상당한 저항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호가 제기한 7석 미치면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살아남고 경기지사 얻어갖고 전체적으로 한 5석 광역단체장 얻었다면은 이제 윤호중, 박지원 이 비대위원장에게 대리 책임을 지게끔 해서 사퇴시킨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친문이 김부겸 전 총리를 이제 설득을 하면서 이재명의 대항마로 세우려고 할 텐데, 그러면 김부겸 총리의 고민은 깊어지겠죠. 자기 자신이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마당인데 뭔가 그거를 번복하고 다시 재등판을 하려면 충분한 명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 등판했을 때 확실히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가능성, 이거를 상당히 따질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겠는가, 김부겸 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는 요 시나리오가 이 한 광역단체장 5석 정도 건지는데, 그 중에 호남 제주 말고 경기를 건질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재명이 세 번째 시나리오죠. 이재명이 윤영선 후보에게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신승하는 게 아니라 조금 격차 있게 한 7-8% 이상 낙승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요, 지난번 2020년 4월 총선에서 송영길이 윤영선 후보에게 20% 이긴 곳이기 때문에 뭐 한 자릿수 이긴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지만, 최근에 뭐 오차범위 내 접전 이런 게 계속 보도된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이겼네. 생각보다는 좀 격차가 있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 효과에서 오히려 이재명이 기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승 한 7-8% 이상으로 이기게 되면 낙승을 하게 될 경우 이재명이 개항을 해서 7-8% 이상으로 낙승한다는 것은 광역 시도지사 보면 적어도 민주당이 5군데 내지 6군데 정도는 이긴다는 거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재명이 상당히
아, 그나마 면피를 하고, 물론 이 경우에도 이재명의 등판이 6.1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됐다고 하는 친문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8월 전당대회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경우에는 김부겸 총리가 아예 등판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이재명의 세 가지 시나리오는 떨어질 경우, 낙선할 경우, 그 다음에 겨우 이기는 신승 시나리오, 세 번째 조금 격차 있게 이기는 낙승 시나리오, 이렇게 낙선, 신승, 낙승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별 어떤 그 상황 전개의 모습은 이제 광역단체장 몇 석을 얻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